안녕하세요. 장난꽝자입니다. 저희 보물창고의 오싱글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이번에 개봉한 영화죠. 굿 다이노 디즈니의 영화인데요. 애니메이션 영화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굿 다이노는 실제 공룡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자, 부치의 모습이 있는데요. 자, 누르면은 뭐가 된다고 해요. 한번 눌러볼까요? 뭐가 된다고 하더니만 안 되네. 예. 그리고 자, 부치. 아, 걷는 부치군요. 걷는 부치. 근데 안 움직이는데? 자, 여기는 걷는 알로.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 걷는 알로가 되겠습니다. 자, 토미에서 만들었네요. 자, 근데 꼭 외국에서 만든 것처럼 해놨네요. 다 영어로 써 있어요. 토미라 하면은 일본의 자 회사잖아요. 부치. 여기는 알로가 있고요. 알로. 여기는 메리 앨리스가 있습니다. 트리케라톱스인데요. 포즈를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갤럽 부치, 엄청나게 큰 부치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티라노사우루스 모양의 부치인데요. 자, 눈이 아주 작군요.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요. 누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제가 잘못하는 걸까요? 뭘까요? 자,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부바라고. 이거는 랩터같이 생겼네요. 랩터같이 생긴 부바도 있습니다. 부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램세이. 티라노사우루스인데 되게 해맑게 생겼죠? 해맑은 램세이가 되겠습니다. 의외네요. 이게 저걸 줄 알았더니 헤즈브로나 나테이나 이런 쪽에서 만들 줄 알았더니 토미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안에는 자 부치. 부치에 또 다른 사이즈가 있는데요.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부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기는 스팟. 스팟 그르르 한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그르르 하는지 모르겠네요. 레그. 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네요. 아, 다리를 움직이면은 입을 벌립니다. 이빨을 벌리죠? 입 속에 혓바닥도 있고 이빨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 봤던 부치고요. 램세이. 윌도 있습니다. 윌. 자, 윌은요, 스테고사우루스네요. 스테고사우루스 윌. 헬리코박터 윌이 아니에요. 스테고사우루스 윌. 개구리같이 생긴 얼굴에 연두색 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난감 보니까 왠지 실제로 그 영화를 보고 싶어지네요. 자, 밑에도 있습니다. 밑에는요, 잉룡인. 썬더클랩의 모습인데요. 입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네요. 아주 얇은 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레스트, 우드버스트, 우드부시. 우드부시라는 종류인데요. 트리케라톱스인데 엄청나게 뿔이 많습니다. 몸에 여러 군데 구멍도 많고요. 눈인가요? 구멍인가요? 아주 올드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저 표정 보십시오. 한 몇백 년만 산 듯한 표정이죠? 위에 올라가서 다른 것도 보여주고 오자. 범대면 시계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제대로 해놔야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장난감을 어떻게 갖고 놀면 좋을까요? 비록 정식 리뷰는 아니지만 여러 캐릭터 공룡들을 같이 사가지고 자, 공룡시대 놀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포징을 바꿀 수 있고 포즈를 바꿀 수 있거나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갖고 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3D가 아니고 뭐야, 크리스탈 퍼즐입니다. 크리스탈 퍼즐은 자, 일본에서 만든 그런 퍼즐인데요. 그래서 일본 캐릭터들이 많죠. 아톰이라든지 뭐 공룡도 있긴 하지만 해적선도 있고요. 말 그대로 크리스탈처럼 자, 허옇게 빛나는 그런 퍼즐이 되겠습니다. 블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퍼즐처럼 짬을 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맨 위에는 벅스 버니, 귀여운 미니 버니가 있고요. 베이비 버니네요. 베이비 벅스, 베이비 트위티, 코리라쿠마, 그리고 크리스탈 퍼즐 선물 상자, 미피와 곰돌이. 아, 귀여워요. 크리스탈 퍼즐 상어, 크리스탈 퍼즐 흰 고양이, 크리스탈 퍼즐 노란 자동차, 크리스탈 퍼즐 다이아몬드 핑. 자, 크리스탈 퍼즐 팬더, 크리스탈 퍼즐 로즈, 크리스탈 퍼즐 코끼리, 크리스탈 스누피도 있네요. 자, 닥스훈트도 있고요. 아톰도 있습니다. 밑에는요, 크리스탈 퍼즐 회전 목마 핑크. 자, 여기 밑에 리라쿠마가 있고요. 응? 티라노사우루스 있습니다. 공룡. 맨 밑에는 클럭타워라고, 이거는 다른 미니블럭 같은 종류인데요. 자, 영국의 빅벤인가요? 모르겠네요. 아, 마이크로블럭에 써있네요. 자, 여기는 피사의 사탑이고요. 자, 여기는 크리스탈 해적선입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탈 퍼즐도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탈 퍼즐은요, 제 생각에는
조립했다가 전시를 해서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다시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고와 퍼즐의 중간쯤이라 생각하시면 될까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